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즐겁게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오늘 영상은 무릎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동작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아버님들 무릎 아프신 분들 특히 많으시죠? 무릎 관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연세가 드실수록 무릎 관절이 약해지시고 또 늘어지시고 또 그러다 보면 뼈끼리 부딪혀서 또 닳아지시고 하셔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 특히 많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 주변에 있는 뭐 허벅지라든지 뒤쪽 허벅지 또 종아리까지 단련시켜서 무릎 근육을 조금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에 특히 안 좋은 이유는 비만하신 분들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이 무릎이 아프신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좀 다이어트를 하셔서 상체에 무겁지 않도록 그래야 무릎에 하중이 좀 덜 실리겠죠. 그래서 무릎이 좀 덜 아프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식단 관리로 비만을 조절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와 함께 관절을 보호하는 요가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자, 우리 준비 자세로 앉아주시는데 오늘은 다리를 뻗고 시작하실 거예요. 자, 편하게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내겠습니다. 엉덩이는 들썩들썩 하셔서 다리를 뻗으셨을 때도 양쪽 엉덩이는 똑같이 바닥에 내려두실 거고요. 자, 우리 손끝으로 무릎, 아픈 무릎을 좀 조물조물 주물러 줄게요. 무릎을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고 또 손바닥으로 쓱쓱쓱 문질러 주셔서 무릎이 조금 따뜻해질 수 있도록 쓱쓱쓱 문질러 주세요. 다리도 위아래로 툭툭툭 털어주시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손은 편하게 엉덩이 뒤에 짚으셔도 되시고 옆쪽에도 괜찮고 또는 살짝 좀 벽에 기대셔도 괜찮습니다. 간격 살짝 유지하셔서 우리 발등을 앞으로 길게 쭉 늘려보실 거예요. 자, 발등을 늘리세요 하시면 발등에만 억지로 힘을 주셔서 뻗어내시려고 하시면 발끝에 쥐가 나실 수 있으세요. 자, 발등을 늘리시면서 내 허벅지부터 무릎 정강이까지 쭉 발목까지 힘이 들어가 갈 수 있도록 내 다리의 앞면이 쭉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뻗어내세요. 곧게 앞으로 일자로 쭉 뻗었다가 자, 이제 반대로 뒤꿈치를 밀어내보세요. 뒤꿈치가 바닥에 쓸 정도로 밀어내시고 발끝은 무릎 쪽으로 이제 무릎 뒷선 허벅지 뒤쪽이 바닥에 꾹 눌러지겠죠. 반대로 다리 뒷선을 꾹 눌러서 늘려주시고 다시 발등을 늘려서 우리 발레리나 발등처럼 포인한 상태로 쭉 뻗어내세요. 다시 뒤꿈치 밀어냅니다. 플렉스 상태 발끝 당기고 자, 혹시 무릎이 아프신 어르신들께서는 무릎 아래에 수건을 조금 받쳐주셔도 괜찮으세요. 다시 발등 늘려줍니다. 포인 뒤꿈치 밀어내세요. 발끝은 항상 무릎 쪽으로 당겨오세요. 다시 발등 늘립니다. 우리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쭉 길게 뻗었다가 뒤꿈치 밀어냅니다. 다리 뒷선 한번 바닥으로 꾹 한 번 더 발등 늘리고 뒤꿈치 밀어내 주시고 발끝 한 번 더 쭉 당겨 오셨다가 자, 힘을 푸셔서 다리 툭툭툭 터세요.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줍니다. 두 다리를 모아 오시고 자, 요가 동작에서 자누시루 아사나라는 동작이 있는데 자누가 무릎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쪽 무릎을 굽혀서 반대쪽 다리를 뻗어내는 자세인데 무릎 연골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자세입니다. 오른 뒤꿈치를 내 몸쪽으로 당겨 오실 거고 발바닥은 허벅지 안쪽에 붙이세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오른쪽 골반이 뒤로 빠지면 안 되세요. 자, 앞쪽에 정면을 향하게 두시고 왼다리는 이렇게 쭉 뻗어 두시는데
무릎이 아프시거나 또 허리가 불편하시면 이 다리 뻗기가 힘드세요. 뒷근육이 많이 긴장되셔서 뻗기가 힘드실 수 있으세요. 억지로 너무 과하게 뻗으려고 하지 마시고 힘드시면 무릎은 살짝 접어주시는 게 우리 무릎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괜찮으신 분은 쭉 뻗어서 우리 다리 뒷선, 왼다리 뒷선을 스트레칭 해줄게요. 손은 다리 안쪽 바깥쪽에 편하게 짚어내실 거고, 자,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고개 떨구시면 등이 말리니까 가슴을 들어 올리셔서 상체를 더 길게 뽑아내듯 세워줍니다. 시선은 정면 멀리 보시거나 발끝 정도 바라볼게요. 어깨도 으쓱하지 않도록 끌어낮추시고,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쭉 펴내셨다면 내쉬는 호흡에는 힘을 툭 풀어서 상체가 내려가실수록 내 왼다리 뒷선이 더 스트레칭 되니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과하게 또 억지로 많이 내려가지 않으세요. 본인이 가능한 정도, 왼다리 뒷선이 열리고 시원한 느낌 정도 가져갑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왼쪽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도록 내려가세요. 그래서 상체를 계속 펴낼 수 있도록.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억지로 많이 내려가셔서 얼굴을 다리 쪽으로 묻어서 내려가실 필요 없으시고, 자, 마시는 호흡마다 상체 세워주시고 내쉬는 호흡에 상체 힘을 푸시면서 왼다리 뒷선 느낌 보세요. 자, 허벅지부터 네, 무릎 뒤 오금, 종아리, 발목까지 길게 쭉 스트레칭 되는지 느껴봅니다. 다시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어깨 긴장 툭. 한 번만 더 숨 마시고 내쉴게요. 자, 왼발끝 한 번 더 무릎 쪽으로 당겨 오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한 손 한 손 짚어서 상체 일으켜줍니다. 자, 오른다리 뻗어 내셔서 반대쪽 바로 갈게요. 이제 왼무릎을 굽히겠죠? 왼 뒤꿈치 당겨 오시고 발바닥 허벅지에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골반 빠지지 않도록 정면을 향해 주시고 오른발끝 당기시고 무릎이 불편하시면 무릎은 살짝 굽혀주셔도 됩니다. 자, 손 오른다리 안쪽 바깥쪽 또는 더 몸쪽으로 가져오셔서 앉은 채로 진행하셔도 되세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상체를 곧게 길게 유지하신 채로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게 내려갈게요. 발끝 무릎 쪽으로 당겨주시고, 자, 무릎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은 자, 무릎을 바닥으로 조금만 더 눌러줄게요. 우리 무릎 뒤 오금이 조금 펴질 수 있도록. 자, 숨 마시면서 상체 길어지고 내쉽니다. 상체 힘을 툭 풀어서 이제 오른다리 뒷선의 느낌을 보세요. 오른다리 뒷선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도록.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자, 발끝 당겨주시고 두 번 더 마시면서 상체는 길어지고 내쉽니다. 팔꿈치도 바닥에 떨구실 수 있으시면 툭 내려가 보세요. 마지막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상체 가능한 만큼 툭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돌아오세요. 자, 왼무릎도 같이 뻗어 내실 거고요. 다시 한번 우리 무릎 조물조물 주물러 주시고 또 쓱쓱쓱 문질러 주세요. 툭툭툭. 자, 다음 동작은 우리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고요. 손은 뒤쪽 엉덩이 뒤쪽에 짚어서 팔꿈치까지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내려가셨을 때 어깨 으쓱하셔서 고개가 뒤로 툭 빠지시면 안 되세요. 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셔서 가슴을 살짝 들어 올리셔서 어깨와 귀가 멀어진 상태 유지해 줍니다. 무릎은 살짝 굽혀주신 상태로 복부도 지그시 당겨 오세요. 우리 무릎을 조금 강하게 연골을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좋은 동작. 무릎을 폈다 굽혔다가 가장 쉽게 접근하시면서 평상시에 많이 권유되는 운동이거든요. 자, 무릎을 폈다 굽혔다 하실 때 너무 툭 차거나 툭 당겨오지 않도록 앞으로 쭉 무언가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밀어냈다가 천천히 굽혀 오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무릎을 과하게 뻗었다가 과하게 당기지 마시고 천천히 굽혔다 천천히 당겨 오는 게 좋습니다. 자, 이대로 다리 쭉 하신 채로 우리 오른다리를 먼저 갈게요. 쭉 뻗어 내세요. 뒤꿈치 바닥에 그 상태에서 자, 무릎은 굽히지는 않고 자, 뻗은 상태로 이렇게
반대쪽 왼무릎 높이로 다리를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자, 내려가실 때도 천천히 뒤꿈치 밀어내시면서 바닥에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반대쪽 무릎 높이까지 많이 안 들어 올리셔도 되세요. 45도 정도 들어 올리셨다가 천천히 내려가시고 자, 이렇게 들어 올리는 순간 우리 허벅지 앞쪽이 단단해집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근이라고 하죠. 예, 허벅지 앞쪽이 강화되는 동작이세요.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다시 마시면서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낮춰주시고 한 번 더 마시면서 쭉 들어 올려서 유지해 볼게요. 발끝 바라보시고 자, 뒤꿈치 한 번 더 뻥 차내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오셔서 뒤꿈치 바닥, 그리고 무릎을 살포시 접어서 제자리로 반대쪽 갑니다. 왼다리도 곧게 쭉 뻗어서 뒤꿈치 바닥에 닿게 둘게요. 자, 들어 올리시는데 오른 무릎 높이 정도까지만 들어 올리면 되겠죠. 쭉 뻗으셔서 마찬가지로 왼쪽 허벅지 앞쪽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내려가시고 다시 그대로 살포시 천천히 밀어 올리듯 들어 올리세요. 자, 내려가시고 뒤꿈치 바닥에 닿도록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다시 마시면서 무릎 뻗으신 채로 가세요. 쭉 들었다가 내려갑니다. 후, 다시 마시면서 업, 내쉬면서 다운. 평상시에 양쪽 10회씩 하셔서 한 3번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 올리셔서 자, 시선 발끝 보시고요. 조금 유지해 보세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내려가세요. 자, 천천히 내려가셔서 뒤꿈치 바닥 무릎 굽혀내겠습니다. 자, 등을 바닥에 대고 완전히 누우세요. 고개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해줍니다. 뒷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고개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고 뒤통수 바닥에 두 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 두 발 바닥에 대시는데 우리 브릿지 자세라고 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는 자세 예, 해보셨을 텐데 오늘은 두 다리를 완전히 모으고 붙이고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자, 발목 붙여주시고 무릎 안쪽 허벅지까지 꽉 조이세요. 이렇게 붙이는 게 혹시 힘들다 싶으시면 여기 다리 사이에 수건이나 요가 블럭 같은 거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예, 껴주시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서 붙여주시고 손은 엉덩이 옆에 바닥, 턱끝은 당기시고요. 어깨는 바닥에, 복부는 살짝 당겨줍니다. 자, 그대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에서 떼고 허리를 떼고 등을 쭉 들어 올려 보실 거예요. 이때 허벅지 근육 꽉 조이셔서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자, 안쪽에 내전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동작입니다. 그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들 다리가 벌어지시고 무릎이 또 아프게 되시거든요. 그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안쪽 근육 꽉 조여서 모아주셨다가 내려가실 때는 등부터 천천히 내려가셔서 허리, 엉덩이 맨 마지막에 다시 마시면서 업, 많이 들어 올리기보다는 다리 벌어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서 허벅지 안쪽 무릎 종아리 계속 조이듯 붙여내세요. 자, 허리부터 천천히 내려갑니다. 마지막에 엉덩이 바닥, 다시 들어 올리실 때 허벅지 안쪽 무릎 계속 조여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셔서 엉덩이 바닥, 마지막 한 번 더 엉덩이 바닥에서 멀리 들어 올리고 허벅지 무릎 종아리 안쪽 꽉 조이듯 붙여주세요. 조금 힘드실 수 있으세요. 자, 엉덩이 1cm만 더,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허리부터 엉덩이 마지막에 바닥에 내려오시며 자, 우리 골반, 허벅지, 무릎, 발끝까지 좀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리 툭 좀 열어주시고요.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긴장 풀어내세요. 자, 두 무릎 한 방향으로
툭툭 떨궈주시고요. 옆으로 돌아 누우셔서 천천히 어지럽지 않게 올라오셔서 다리 뻗어내시고요. 툭툭툭 털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무릎 조물조물 해주실 거고 손바닥으로 문질러주셔서 아픈 무릎을 조금 예,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주물러주세요. 문질러도 주시고 천천히 이제 뒤꿈치 당겨 오신 채로 수카아사나로 앉겠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을 보호하지만 예, 무릎 주변에 있는 허벅지라든지 뒤쪽 허벅지 또 종아리, 정강이를 예, 강화해서 그 근육들이 힘을 나누어서 무릎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허벅지 근육도 단단하셔야 되시고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도 예, 유연하게 항상 유지를 해주시면 우리 무릎을 보호하고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세요. 항상 저와 함께 요가 따라해 주시면서 우리 건강한 무릎으로 활기차게 예, 시작하고 또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아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기쁘게 뵐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